뭔가 쇼타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눈 아파. 눈 깜빡거리니까. 제가 2017년 8월 12일에 주문을 했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저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아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해외에서 이렇게 핫하게 뜨고 있는 LED 속눈썹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야 이거 너 거다 막 이러면서 태그를 해줘가지고 이거 내가 사서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해외 직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언제였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제가 2017년 8월 12일에 주문을 했는데 2주 정도 만에 배송을 받았고요. 이 제품은 하나에 23,600원이었어요. 좀 가격이 있죠. 게다가 해외 배송이라서 이거 하나 배송하는데 15,900원까지 들어서 총 39,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포인트로 할인을 받긴 했지만 아무튼 이 속눈썹 하나에 배송비를 뺀다고 해도 23,600원? 23,900원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뜯겨. 이렇게 조그맣고요. 뭐지? 이런 모양으로 왔습니다. 제가 골랐던 퍼플 컬러가 품절이 돼서 로즈 컬러나 오렌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해서 제가 로즈 컬러를 골랐는데 또 핑크가 왔네요. 또 여기에는 퍼플 옵션도 없고 이상하네. 한번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구겨져 있었어. 다 이미 막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왔어요. 막 여기 다 구겨져 있고 기분이 썩 좋진 않군요. 웬 핀이 들어있지? 핀과 함께 아 이거 머리에 고정하라고 핀이 있는 건가? 속눈썹은 보이질 않고 이제 그 연결하는 그 LED 선 부분이 있는데 속눈썹은 어디 있을까요? 그 속눈썹이 아니라 그 윗라인에 아이라인을 그리는 부분에다가 LED 그렇게 조명 효과가 있는 그런 속눈썹이구나. 아, 난 이렇게 속눈썹 자체까지 같이 있는 건 줄 알았네. LED 속눈썹이라기보다는 LED 라인? LED 아이라인? 약간 이런 거네요. 이런 건전지가 내용물은 이런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연결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미키마우스를 닮은 모양의 네,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모를 핀이 하나 들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핀을 여기다 이제 꼽아서 고정시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용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요.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볼게요. 이 LED 래쉬가 워터프루프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선들을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이게 그 LED 속눈썹이에요. 사실 속눈썹이라기보다는 진짜 아이라인 부분에 붙이는 그 LED 아이라인 느낌인데 아무튼 이걸 이렇게 열면 이걸 이렇게 풀면 이어진 부분이 나는데 생각보다 이 빨간색 라인이 되게 티가 많이 나요.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붙였을 때 다 티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클럽용이면 너무 어두워서 티가 안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여기 스위치 부분에 달려있는 이 연결 부분에 이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 또 하나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됐다! 오, 됐다! 오, 오! 제가 그냥 이거 보면서 누르고 있었는데, 됐어요. 오, 오, 오! 보이시나요? 오, 엄청 블링블링해요. 대박, 대박, 대박. 그, 막, 디스코팡팡, 막, 바이킹 타고, 그러는데 가면 있는 그런 조명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게, 속눈썹 접착제로 한번 여기다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게 누를 때마다 조명의 깜빡임이 바뀌어요. 타입이 바뀌죠. 이렇게 번쩍번쩍번쩍번쩍했다가 전체적으로 막 번쩍번쩍했다가 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네, 바뀝니다. 이 여러 번을 눌렀다가 하니까 꺼지네요. 되게 다양한 타입의 깜빡거림이 있는 그거고요. 이거를 이제 부착을 해볼 건데요.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이 뒤통수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핀을 여기다가 관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려나? 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다 겉에다 하기보다는 이 속머리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속머리에다가 제가 헤어피스를 붙였는데 여기다가 또 이거를 꽂아가지고 티가 잘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뒤에다가 붓핀을 꽂아놨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로 이 머리 사이로 얘네를 이제 머리 사이로 이 속눈썹들을 잘 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는 뺐고요. 그래서 귀에다 걸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약간 귀에다 거니까 딱 맞아요. 귀에다 걸었어요. 이렇게 귀에 거니까 그래도 막큰 티가 나진 않네요. 마지막 한쪽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풀을 가지고 속눈썹 윗부분에 보통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는 이 목은 윗부분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짧아요, 길이가. 제눈 길이보다 짧아서 딱 눈끝이랑 너무 눈끝에 붙이지도 않고 너무 눈 앞에도 붙이지 않았어요. 약간 벌써부터 블링블링한데 아직 키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막 되게 벌써부터 블링블링한데요, 그쵸? 되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서 제 쌍꺼풀보다 두꺼워서 눈을 떴을 때좀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눈이 좀더 위에다 붙여야 되는 건가? 너무 가까이 붙였나? 네, 여러분, 제 쌍꺼풀을 먹은 느낌이에요. 이게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까이 붙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쌍꺼풀을 잡아먹는 느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귀에다 거니까 이렇다. 아, 귀에다 거니까 이게 이렇게 땡겨져서 그렇다. 귀에다 안 걸면 되겠다. 귀에다 걸면 눈매가 이상해지는구나. 근데 귀에 안 걸면 살짝 더 티가 나요. 하지만 보다 예쁜 눈매를 위해서
좀더 티가 나는 걸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 그래도 귀 걸어야 될것 같은데? 안 거니까 너무 티 나는데? 그러면 살짝 널널하게, 이렇게. 너무 바짝 당기지 않고 해서 눈매의 변형을 최대한 막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전원을 켤 시간입니다.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이게 클럽용 속눈썹이니까 이제 클럽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제 뭔가 쇼타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뒤통수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딱 찼다가 스위치를 딱 찾았다 싶으면 딸칵. 어딨지? 스위치가 왜안 보이지? 딸칵. 왜또안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들어오는 거지? 아까 또 들어왔는데 왜? 됐다. 아, 이게 꾹 누르고 있어야 돼. 딴딴딴딴딴딴. 오! 자, 여러분. 이게 한 2, 3초간 꾹 눌러야지 켜지고 꺼지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클럽용 그런 속눈썹이니까 이제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제 딱 약간 쇼타임에 올것 같아. 이렇게 딱 노래가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한 3초 전에 이제 뒤통수에 손을 딱 이렇게 갖다 대고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하나, 이렇게 딱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되게 신박하긴 하다. 근데 되게 잘 붙여야 될것 같아요. 약간 눈을 부릅뜨니까 눈이 막 작아 보이진 않네요. 약간 되게 졸려 보였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약간 제 눈썹, 속눈썹 바로 위에서 뭔가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최악을 생각했었나 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한번 불 끄고 보면은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막, 노래의 무드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딨어? 스위치가 안 보여. 스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딘지 좀 헤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보면은 뒤통수에 가려져 있어서 티가 안 나요. 괜찮죠? 티가 안 납니다. 눈 아파. 눈 깜빡거리니까. 지금 눈 땡겨.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 그러니까 카메라 반대편에 전신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저를 되게 멀리서 보는데 진짜 속눈썹밖에 안 보여요. 진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오후 2시도 안 돼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여기 블라인드로 햇빛이 좀 들어와가지고, 약간 빛이 비치는데, 그래도 지금 눈만 보이죠? 저 굉장히 만족합니다. 조금 더 어두운 데로 가서도 한번 찍어봤는데, 더 눈만 돋보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클럽용 속눈썹이라고 하는데, 클럽에서 가면 정말, 시선 강탈 1위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좀 단점이 있다면, 일단 장점은,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너무 그냥 뭐 굳이 클럽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고 이럴 때 그냥 뭐 집에서 홈파티하고 이럴 때 진짜 분위기 그런 메이커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막 되게 막 아까 노래 틀어놓고 막 이렇게 동영상 찍었는데 되게 흥이 났어요. 굉장히 되게 흥을 돋굴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일단은 가격이 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눈두덩이에다가 속눈썹 풀을 딱 붙이고 또 뒤로 이렇게 당겨서 눈이 좀 당기는 느낌도 있는데, 계속 여기 속눈썹 바로 위에서 계속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니까 지금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되게 장시간 하기에는 안 좋은? 지금 한 지 거의 30분도 안 됐는데, 30분이 아니라 뭐야? 20분도 안 됐는데 와 벌써 눈이 되게 아프고요. 눈이 피로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가끔씩 그냥 재미로 하는 걸로. 그리고 정말 외국분들이 이거를 하고 클럽을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에서 유행은 안 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이 속눈썹하고 클럽 가면 제가 아마 국내 최초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는 제품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인 제품이었지만 일단 가격 대비 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래도 정말 이걸 나는 좀 파티에서 분위기 메이커용으로, 그리고 좀 정말 내가 클럽을 갔을 때 그 세상 누구보다 내가 시선 강탈을 하고 싶어, 내가 거기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장착하려고 해외 직구까지 해서 한번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버 그 쇼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제가 산 곳 링크는 더보기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LED 속눈썹과 함께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저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LED 속눈썹과 함께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